어머니 바라밀. 예, 반갑습니다. 요, 오늘은 합창단 박수 안 쳐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 우리 더구 부사님께서도 약간 좀 심각한 것 같고, 도구 부사님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동부구치소에 재소자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러 갑니다. 뭐 그런 또 인연. 처음에 구치소 재소자에게 법문을 갔을 때 처음엔 그런 환경이 낯설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면서 익숙해진다는 거는 이제 제 스스로 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재소자가 아니라 똑같은 우리 법우들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을 좀 건넬 수 있었고 또 웃음을 유도할 수도 있었고 뭐 이렇게 때로는 재소자들한테 박수 좀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다 잘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어느 보살님께 말하면 무서워요 막 이래요. 어떻게 거기 가냐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한 차원 더 부족한 법문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노트북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막 돌고 있어요. 자, 오늘은 백주 사제를 맞았습니다. 제목이 뭐죠? 오늘 법회보에 제가 제목이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랍니다. 우리 불광 불자님들은 후회 없이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후회 없이 별로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과제 아닌 과제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뭐예요 우리 민선법원님? 뭐라고요? 유서를 한번 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유서를 써보는 운동. 어쨌든 유서를 쓰든 쓰지 않든 그 마음만은 자꾸 마음으로도 써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도 이제 지인께 들은 얘기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사후에 여러분의 가족, 자식들이 어떻게 환경이 조성이 될지. 그래서 그분도 유서를 보통 쓰면 우리가 꽁꽁 숨겨두잖아요. 나중에 사후에. 근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로 공개하기는 뭔가 겸언쩍고 그래서 유서를 써가지고 아이들에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무심코 흘려보낸 거냐. 그래서 자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본 거죠. 아니야 다를까 굉장히 보고 아이의 자식들이 전에 안 왔던 자식들도 다가오고 훨씬 소통이 좋았대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중국 영화인데 낙엽 기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낙엽이 이제 뭐 떨어져서 뿌리로 돌아간다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하층민의 두 남자의 삶을 그리는 건데 객사를 합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없고 그 친구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죽었지만 죽은 것을 말하지 않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묻어주려고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렇게 가는 길의 여정을 담은 영화예요. 가는 길이 힘들죠. 뭐 사기도 당하고 또 잃기도 잃고 돈도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당하는데 뭐 그거는 놔두고 이제 친구를 업고래 가는데 힘드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마침 오늘 시골에 갔는데 장례식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공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하는데 절하는 순간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연고도 없는 장례식장인데 뭔가 알 수 없는 서름, 지금까지 죽은 친구를 걸어왔었던 그런 여러 회한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운 거예요.
자기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 편에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어느 노인이 다가와서는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의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사실은 그 관 속에 있는 노인 나다. 내가 장례식을 미리 치러보고 싶었다. 내가 장례식을 치를 때 과연 내 지인들이 슬퍼할까? 또 얼마나 올까? 나는 그게 궁금했다. 그래서 가짜로 죽은 거라고 소문을 다 내고 실제로 난 뒤에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별로 슬퍼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당신만이 이렇게 울어서 내가 너무 반가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갈 노자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영화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축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 임고택 감독의 안성기 주연의 축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축제는 노모가 돌아가시자 이제 전국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식들이 돌아와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야기를 달러요. 뿔뿔이 흩어졌던 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례식의 유교적인 장례식의 기록 영화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많은 장례에 관한 유교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우리 유교 장례하면 많이 울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절집에서는 가급적 우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우리 이제 돌아가신 영가의 집착이 오히려 더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어떤 이제 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시댁에 시누이와 이렇게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댁에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을 갔는데 절을 하는데 갑자기 미묘한 알 수 없는 서름이 오더라는 거예요. 복잡한. 그래서 굉장히 울음을 울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렇게 울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또 인연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정말로 울음을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중에 와보니까 그제서 시누이가 오더니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 몰랐었는데 이렇게 막역한 감정의 교류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시누이가 이제 그제서야 더 잘해주더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장례식장에서 가서 조금은 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감정을 또 소비하는 부분도 또 정화가 되잖아요. 또 불교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함께 응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구네 집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마을 전체가 모여서 음식도 하고 또 상여도 베고 하나의 잔치집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과거에는 집 밖에서 임종을 맞이하면 객사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흉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에 여기 살다고 핵가족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죠? 두려운 나머지 바로 병원으로 가죠. 모든 게 이제 병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자꾸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자분들은 잘 알죠. 우리 삶과 죽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죽음이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면하고 떠밀어내고 그런데 항상 삶과 죽음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백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 있는 우리 선망 조상님들을 또 모시는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인연 있는 누구나 가슴에 묻어둘 또 수자령 영가들과도 인연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어떤 유주무주의
여러 인연들 있잖아요. 반려 겸 반려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인연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천도예요, 사실은.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것. 그런 의미, 바로 삶과 죽음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관계되어 있는 날이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죽음을 이렇게 이제 맞닥뜨릴 별일이 없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생깁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와서 돌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순간 또 잊어버리죠. 그때 본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죽음을 한번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의료 시설 혹시 아십니까? 잘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고 그 단어에 대해서도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제 면밀하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 부분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호스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호스피스 이용률이 최저예요. 가장 낮아요. 근데 반면에 병원에서 쓰는 이 항암제를 쓰는 비율로 따지고 보면 가장 높아요. 그건 무슨 말을 의미해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뭔가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 치료만 하듯 임종을 맞게 된다. 어떤 준비도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라는 말은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을 보내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제목이 목숨입니다. 목숨. 이창재 감독님이 만들었고요. 그 목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분이 이제 최근에 나선 게 있어요. 이제 책 제목이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 이 책 제목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오늘 법회 제목을, 법문 제목을. 이 책을 보면은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 이혜인 수녀, 정목 스님, 마가 스님, 문소리 등 추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꽤 의미 있는 책이고요. 호스피스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나중에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죽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만 이분도 이제 죽음을 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 기관을 다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허락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무작정 기다린 곳이 포천에 있는 모현 호스피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들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천주교 기관이겠죠. 그래서 이 기관을 아마도 이 감독님이 생각할 때는 가장 환자를 존중하는 호스피스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호스피스를 환자들의 고통을 돕고 또 대소변을 받아주는 곳, 이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현 호스피스 기관에서 있는 수녀님이 말하기를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마지막에 아름답게 정리하는 곳이 호스피스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을 합니다. 환자들이 그 호스피스 기관에서 머무는 기간이요. 평균 21일이래요. 뭐 좀 차등은 있겠죠. 말기 암 환자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한 10개월 동안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 사이에 약 80명의 분이 극락세계로 떠나셨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지만
이제 영화에서는 딱 네 분의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이제 영상에서는 이 또한 또 압축을 해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의 환자밖에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안당에서는 지금 양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이제 포스터로 이렇게 제가 막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영화는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짧게 축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양해를 좀 하시면 좋고 대신에 소리는 다 재생이 돼요. 일종의 라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라디오만 들어도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잖아요. 또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실 불편하게 보는 분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거든요. 또 나도 저렇게 언젠가 될 텐데 하는 그런 아득한 불편함. 또 병원 자체를 싫어하는 분도 있죠. 저 역시 병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살면서 병원에 가긴 가는데 수술을 받아본 적은 유일하게 한 번 있습니다. 치질 수술 받은 거. 그것도 군대에서. 오래됐죠. 군대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2개월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래 국군병원 갔는데 바로 수술을 또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엄청 젊고 왕성할 때니까 수술한 이후에 또 바로 이렇게 보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특유의 그런 냄새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나 부대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군의관이 아니 2개월 동안 있을 수 있는데 왜 빨리 가려고 하느냐. 가면 후회한다 하니까 절대 후회 안 합니다. 난 가겠다라고 이제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부대 복귀하자마자 거기는 훈련부대니까 정말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괜히 갔다. 군인과 말 들을 걸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걸 이제 병원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을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가까울수록 좋다. 뭐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내 문제다. 이게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예요. 내 가족들이 겪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과 정보 측면에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불교계가 이 호스피스가 더 발전되고 중흥이 돼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도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겠고 자, 보시다 보면은 아시는데 이분들은 정말로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상의 여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의 태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주인공들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후회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방송실에서 영화 상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서 한 19분 정도 되거든요. 차분하게 보시고 나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창재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든 분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을 법한 분입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길 위에서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비구니 스님들의 영월 백홍암이죠.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과 삶에 대해서 만들어 온 다큐멘터리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작품이 바로 이제 이 작품이었습니다.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 10개월 동안 정말로 이 작품 하나로 자기 인생을 막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저분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이 영화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후회 없이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영화 보면은 이제
처음에 보살님께서 50대 후반에 집을 장만을 해서 영상에서 보시면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집을 장만하고 나서 바로 암송구를 받습니다. 말기 아마. 그리고는 이제 호스피스로 가족과 함께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마무리하는 또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박수명 씨라고 남자분은 또한 암송구를 받고 이제는 준비를 하는데 이분 걱정은 이제 중학생 아이들 둘 아내가 걱정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마지막 가족 사진을 촬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스테파누라는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분이 한번 있었죠. 나이 젊고 당시에는 26살이라고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신의 존재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심지어는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이 이제 호스피스 기관에서 봉사를 하기를 추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환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바로 죽음을 막다뜨리면서 이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호스피스 기관을 나와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네,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은 치료비를 쓴대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공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쓰는 그 삶에 있어서 3분의 2를 마지막 6개월 동안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임종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커져만 가는 거죠. 또 환자는 이제는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몸과 마음이 이제 황폐해져 있고 또 이제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무언가를 좀 해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는 환자, 보호자 모두 모든 것을 이제 의료진의 선택에 맡기게 돼버려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성적인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군가가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 뭘까?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죽음의 방향을 명료하게 정해놓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음의 방향을 설계를 할 것이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존엄한 죽음의 방법은 무엇인지도 성찰을 해야 돼요. 미리 수행하고 기도를 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불자라면 가장 수행적인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이제 주위를 이렇게 둘러다 보면 보호자는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고. 우리 그런 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지탱하는 것이 가족을 돕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나지 말라는 애원을 하고 또 그렇게 마지막 투혼을 불사하려는 환자 이렇게 줄달리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영양제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임종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서로 힘든 거죠. 이미 환자는 이 사바 세상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위 환경이 어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불자분들은 그런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임종이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평소 살아왔던 대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습관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우리의 업식대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아름다운 장면, 생생한 모습들은 연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지켜봐서 아실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유언요? 유언할 힘이 없어요. 아까 영상에도 봤지 않습니까? 좋았던 가족을 이뤘지만 한번 임종이 증서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미리 내가 임종에 대한 내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 업식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불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촬영지인 모현 호스피스에 근무하는 분 중에 조선족 출신 간병인이 있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고 계속 열심히 근무를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왜? 고향으로 목돈을 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많이 목돈이 모아졌습니다. 귀국 날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근무했던 그런 호스피스 기관에서 임종을 맡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결국 거기에서 내가 직장이 임종토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이창재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자꾸 다들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걸 놓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디지털 환경 정보화 또 AI 인공지능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삶은 커녕하고 이 죽음도 의미도 금방 묻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결국 삶과 죽음을 느끼고 성찰하는 것은 유일한 기회는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을 성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성찰하고 직시하지 않으면 과거도 미래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불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익숙해요, 이 말에. 근데 너무 익숙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환경, 이 현장을 온전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 순간이 경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순간이 결국 저 순간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이 불광사도 그렇다고 봅니다. 불광사도 지금 놓인 이 환경이 중요해요. 지금 이 놓인 환경이 우리 불교의 모습인 거예요. 이 환경을, 이 불교를 놓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군가 그렇더군요. 스님은 광덕스님 문중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가 불교란 말이에요. 여기가 내가 보고 있는 온전한 불교의 모습인데 여기 떠난들 불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떠난들 다른 어떤 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느끼고 온전하게 장엄하지 않으면 우리 불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순간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과거에 영성스님은 독립운동으로 그 현장을 지키셨잖아요. 소초스님은 금강경으로 구국운동을 하셨잖아요. 광덕스님은 불광정신으로 반자바라밀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요. 우리 불광사 대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불광사 대중들은 불광의 정신, 반자바라밀의 정신으로 호법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순간에 있어야 할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만끽하고 느끼고 여유있게 행하면은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불교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남을 의식하면은 그건 남의 불교야. 내 불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불교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장을 가장 온전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회 경력,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맞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불자들은 영혼의 스펙을 쌓아야 돼요. 차곡차곡 어떻게 쌓겠습니까? 기도와 수행, 공부, 정진으로 쌓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불자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몰라, 잘. 너무 가까워서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중기간에서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또 우리 선방조상을 만날 수 있고 유주무조 모든 영가님들을 오늘 만나서 또 고이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장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오늘 이제 영화도 보내드리고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창재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삶이란 것은 내게 잠깐 맡겨진 선물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이 찰나 같은 유한한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선물 같은 생을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소중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더 자꾸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후회 없이 잘 살고 있는가? 자꾸 확인을 해보고 묻고 하는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바바냐바람이.